예, 변함없이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강남역에서 1시간 50분대 거리에 있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있는 토지를 촬영해 놓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 촬영한 물건이고요. 저 부분이 지금 경계 꼭지점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요걸 따라가지고 지금 산 밑을 한 다음에 저쪽 언덕 하단부까지 가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전체적인 토지 모양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본 토지 앞에는 저렇게 이제 차가 있는 자리가 이제 도로로 이제 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 토지의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2,110평입니다. 이건 군데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주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을 보니까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고, 1단하고 2단은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3단은 지금 왕경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좌측면에는 저렇게 이제, 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요, 이제 첫 번째 단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쪽 방향이 지금 북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향이 북향이고요. 제 뒤쪽 부분이 이제 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있는 부분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서측입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지금 1단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물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체적인 토지 모양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당부 가서 토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3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도로 변경을 따라서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콘크리트 포장 옆에는 이렇게 이제 물이 졸졸졸 흐려야 되는데 지금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이제 토지 하단부부터 요 본토지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을 그냥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올라, 아, 여기에 이제 물이 보이겠네요. 예,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예. 여름에 찍으면 아주 물소리를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모양하고 소리는 들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거진 상단부에서 이제 하단부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단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은 강남역에서 106km 정도 떨어져 있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있는 매물번호 G337번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